옛날 어느 고을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서씨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총각은 어릴 적부터 머슴살이를 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가난하고 일가친척도 없어 달랑 물 한 그릇만 떠놓고 혼례를 올렸지만 외롭고 어렵게 살아와서 그런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각별하였습니다. 둘은 혼인 후에 열심히 일하여 제법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늘 허전하였습니다.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신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 아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 부모님 한번 모셔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도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부모님 원망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 자신 역시 부모님을 모셔보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니 그렇게 꿈으로만 간직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어느 고을에서 부모님을 판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보고 싶었지만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아내와 상의 후 부모님을 파는 집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왜 부모를 판다는 소문이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살펴보다가 마침 그 집에서 나오는 머슴에게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궁금하면 주인께 직접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서씨 역시 부모를 사고판다는 게 터무니없는 일이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모시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주인이라도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 주인 내외를 만나게 된 서씨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주인 내외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씨를 이모저모 뜯어보더니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 내외는 아직 실성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부모를 판다고 하니 서씨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부모님을 얼마에 파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묻기는 했지만 자신이 말해놓고도 민망하여 서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값이 아주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말씀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주인 내외는 다시 서씨를 한참 뜯어보더니 논 20마지기 정도는 되어야 팔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마지기라는 말에 서씨는 움찔하였습니다. 그와 아내가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모은 재산이 30마지기 남짓되는데 20마지기를 주고 나면 고작 10마지기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돈보다는 어떻게든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도 같아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씨는 꼭 모시고 싶지만 준비해온 돈이 적어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자 주인은 얼마를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은 5마지기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마지기 값을 주고 나머지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오시오. 계약금조로 5마지기 값을 놓고 갔는데 만약 아내가 반대를 한다면 거금을 날리게 될 판이니 서씨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조선팔도에서 부모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누군가 선수를 치게 되면 그나마 있던 기회마저 놓치게 되니 그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서 씨는 그 자리에서 5마지기 값을 드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 후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포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서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상의도 없이 5마지기나 계약금으로 주고 왔다고 하면 아내가 펄쩍 뛸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부모를 다시 모시기 어려우니 당장 모셔오라며 논문서를 꺼내주었습니다. 서 씨는 논 15마지기를 팔아 다시 부모를 사러 나섰습니다. 부모를 파는 집에서는 서 씨가 5마지기를 포기하고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 씨가 다시 오자 주인 내외는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주인은 서 씨에게 자기가 말한 금액에서 단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는데 괜찮겠냐고 하니 서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논 15마지기를 판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오. 그 말을 들은 서 씨는 부모를 판다고 속여 목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꾼한테 속은 건가 싶어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인 내외의 인상이 너무 좋아 그럴 사람들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판다고 하여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왔는데 안 계시다니요. 그러자 주인 내외가 빙긋이 웃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판다고 소문을 낸 부모가 바로 우리라오. 주인 내외는 평생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자식들이 장성하여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나눠주자 더 이상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니 넓은 집에 두 내외가 너무나도 적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부모를 그리워하며 부모를 모셔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남아있는 전 재산을 물려줄 생각으로 소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 내외는 당장 아내를 데려와 함께 살며 자신들을 부모로 모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늙은 부부와 젊은 부부는 부모와 자식의 예를 갖추고 가족이 되어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